자,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면 아, 이 70분만 무서워요. 근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건 사실 제왕적이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산수성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왕절개가 많을까라는 네. 영상에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이 거의 없었는데 네. 보통 이제 네. 이렇게 본인이 하셨던 분만 방법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그 개개인의 추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분만을 하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 이런 단어 자체가 저는 좀 사실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왠지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폐암약이라든지 무통주사 이런 게 사실 의학적인 개입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확한 용어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지식분만, 영어로도 이제 바자이널 딜리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연분만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분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연분만이라는 말보다는 지식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식분만의 가장 큰 후유증, 합병증이라고 하나를 딱 꼽자면 제왕절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식분만을 하다가 제왕절개를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겠지만 왜 제왕절개를 중간에 하게 되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분만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분만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분만 1기는 이제 자궁 경부가 열리는 시기를 우리가 분만 1기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10cm가 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만 2기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가 다 열리고 아기가 내려오고 나올 때까지 그때가 이제 분만 2기라고 하고 분만 3기는 아기가 다 나오고 태반까지 다 이제 만출이 된 상태 이때까지 이제 분만 3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댓글로도 많이 올리시고 이제 주위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진통을 막 이틀 동안 했다. 아 그렇죠. 3일 동안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제 진통은 언제부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배가 아프면 무조건 진통인 것인가. 실제로 수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수축 자체가 효과적인 수축이 아니어서 이제 분만이랑 크게 연관이 없는 수축까지 포함해버려가지고 막 이틀, 3일 진통이 했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통이 시작이 되려고 하려면 자궁경부가 적어도 3cm 정도는 열려야 우리가 이제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활동기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궁경부가 3cm가 열리기 전까지는 잠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가 아무리 아파도 자궁경부가 3cm가 아니다. 지금 한 2cm밖에 안 열렸다. 아직 진통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의학적인 진통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 자궁경부가 1cm, 2cm밖에 안 열렸는데 배가 너무 아파. 근데 그렇다고 그때 무통을 놔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잠복기는 배가 막 아프더라도 언젠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댓글 중에 끝까지 무통 안 놔주더라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아 아마 잠복기여서 안 놔주셨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리고 네. 이제 활동기가 굉장히 짧아서 못 맞았을 수도 네. 있고 우리가 이 분만 활동기 3cm가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진통이 시작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 시기를 그때부터는 정말 시간 단위로 봐야 돼요. 이때 만약에 진행이 늦어진다 그러면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촉진제를 들이든지 촉진제로 들였는데도 진행이 안 된다 안 열린다 그럼 수술을 해야 돼요. 그 기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진통을 이틀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이 활동기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초산모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 기준이 있는데 3cm에서 4cm가 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면 안 됩니다. 1cm가 열릴 때마다 2시간 이내에 진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래프도 그리거든요. 네. 만약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너무 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느린지 그때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자궁 수축의 간격이 너무 길거나 강도가 너무 약하면 촉진제를 드리게 되고 수축이 잘 생기고 있는데도 얘가 자궁경부가 안 열린다 그러면 난산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몇 cm 열렸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사실 방법이 내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만장애 누워 계시면 내진 자주 하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내진을 자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잠복기 때 내진을 좀 자주 해야 상대치가 언제 열렸는지를 알아보고 빨리 무통을 틀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활동기 때 내진을 자주 하는 거는 진행을 잘 하고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1cm 걸릴 때 2시간 이상이 걸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7cm 걸리는데 2시간씩이니까 14시간이요. 반나절 안에는 뭔가 결정이 나야 돼. 그러니까 이틀이 넘어가는 거는 아마 잠복기가 길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궁경부가 다 열리고 나면 이제 아기가 내려와야 돼. 그때가 이제 분만 이제 2기. 아기가 나올 때까지 초산모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요것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2시간 지났는데도 아기 머리가 그대로다, 그때 이제 또 똑같이 수축이 효과적인지 평가를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촉진제를 데리고, 축이 잘 오는데도 진행을 안 한다, 아기 못 내려온다, 그럼 그때는 제한적인 해야 돼요. 이것도 2시간이네요? 네. Rule of 2 hours라고 얘기도 하는데, 외우기 쉬우려고. 근데 약간 이제 여기 변수가 있는 게, 무통주사를 맞으면 아기 내려온 속도가 좀 늦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한 3시간까지 봐줘요. 그래서 이게 무통주사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 아플 수는 있는데 진행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대신에 여기서 좀 오해가 좀 있는 게, 무통을 맞으면 제왕적이 완화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조금 느려질 뿐이다. 그리고 뭐 조금 느리다고 굳이 중간에 무통을 끌 필요도 없다. 진행이 될 거는 어쨌든 잘 된다, 설명을 좀 드립니다. 2시간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난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예요. 난산은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궁에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양막 파수가 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세균이 이제 자궁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궁 안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아기한테 가면은 이제 태아한테 폐혈증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축은 계속 있는데 밑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자궁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흔하진 않지만 뭐 아기 머리나 아기 신체 부위 어딘가가 산모를 이제 오랫동안 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 부위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괴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아기가 이제 내려올 때 느리게 내려와서 많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누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괴사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질과 방광 사이, 아니면 질과 직장 사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경을 만약에 눌렀다. 그러면은 이제 하지, 신경 마비나 이상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간혹 분만 시간이 길었던 애가 나오면은 머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보통 이제 태아 산류라고 하죠. 네.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부종이니까 한 며칠 지나면 금방 또 가라앉고, 근데 대신에 그 안에 뭐 혈종이 생겼거나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황달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난산을 우리가 최대한 좀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계속 분만이 진행이 잘 되고 있나 계속 평가를 해서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촉진제나 아니면은 제왕절개 이렇게 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아기 나왔는데 뭐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병원에서 나와야 되냐, 이거 의사들의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네.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집에서 분만을 하면 신생아 사망이 병원에서 나는 것보다 4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감염.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있으면은 산모의 혈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탈 사인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보니까 임신성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간증 이런 것들이 모니터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 또 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수중분만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약간 이거는 자연주의 출산이랑 약간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한데, 수중분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으로도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산부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생은 물이 아닌 땅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굳이 물에서 아기가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 이제 순중분만 할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합병증이 있어요. 탯줄이 찢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 속에서 분만을 하다가 아기가 딱 나오고 나서 아기는 물에 뜨니까 그 부력으로 갑자기 확 뜨면서 탯줄이 당겨지면 탯줄이 찢어질 수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기가 물속에서 숨을 잘 못 쉬는데 탯줄이 찢어지니까 애는 숨 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산소성 뇌 손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물속에 이제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서 분만을 하다 보니까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멸균 아무리 했다 해도 그쵸. 우리 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몸까지 다 멸균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생아 폐렴 뭐 폐혈증 이런 위험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수중분만을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통증이 좀 덜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대요. 오히려 무통을 못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분만 시간도 똑같다. 뭐 물에 들어가서 낳는다고 해서 더 빨리 낳지 않는다. 굳이 수중분만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른 위험도가 증가하니까
이건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얘기가 잘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제 회음부 통증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회음절개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회음절개는 이제 앞으로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교과서나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회음절개를 안 하더라도 이제 회음부가 좀 열상이 생겨서 꼬맬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음절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회음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분만하고 첫 24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얼음찜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 처치를 잘 해주시겠지만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차갑고 좀 계속 그건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음찜질을 최대한 잘 해줘야 붓기도 좀 빠지고 통증도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부터 좌욕을 해야 돼요. 이 좌욕 자체가 소독도 되고 통증도 감경시켜줍니다.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약을 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모유수유 하셔도 진통제 같은 거 드셔도 되니까 네. 억지로 참지 마시고 아프면 진통제 마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아프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지금 이런 통증을 처음 느껴본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피가 차가지고 혈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꽤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검진하고 혈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괜찮으면은 뭐 추가적인 진통제나 이런 걸 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요실금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요실금을 피하려고 선택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요실금이나 자궁탈출 이런 것들이 제왕절개에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왕절개 해도 생겨요. 조금 적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무거운 물풍선을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방광 주변 골반저 근육들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방광과 요도에 이제 복압을 견딜 수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골반에 있는 장기들이 밑으로 이제 좀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령 임신에서 자양적인 하더라도 요실금이나 자궁탈출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비만인 산모, 그 다음에 흡연 중이거나 그 임신성 당뇨, 평소에 이제 변비, 다둥이 나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우리가 예방하고 만약에 생겼을 때 치료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 근육들을 다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케겔 운동 하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해봤어요 제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수축을 한 적어도 5에서 10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임신 중에도 하는 게 좋아요. 운동으로도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만약 운동으로 효과 없다 그러면은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애기 낳고 나면 방광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자궁이 방광을 계속 누르고 있다 보니까 방광 자체도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 영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만 과정에서 무통 마취도 하게 되고 제왕절개도 하반신 마취나 전신 마취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취약 때문에 방광의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분만하고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히 어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방광 기능이 안 돌아와서 그래요. 네, 지식부만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기 낳고 4시간 이내에 꼭 화장실 가시라고 해요. 그다음에 확인을 해요. 얼마큼 보셨어요? 그 만약에 4시간 이내에 소변을 못 봤다? 초음파로 방광 안에 소변이 얼마나 차이나 봤는데 꽤 많이 차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소변줄을 꽂아야 돼.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루 동안 소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골반뼈가 벌어져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진단명은 우리가 치골결합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가 문제냐면 애기 나오는 쪽 골반이 아니고 이 앞쪽이에요. 치골 이게 걸을 때 딱 발 디디려고 그러면은 누워서 자리에서 바꾸려고 하면 이런 걸 느끼면은 필요하면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수 있어요. 자, 이 오늘 얘기 들어보면 이 지식분만 무서워요. 근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건 사실 제왕절개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배를 열어야 돼요.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제왕절개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이 힘든 걸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지식분만을 하셨든 제왕절개를 하셨든 임신하고 이제 아이 낳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거고 낳아주신 이제 어머니인데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고 임신 중이신 분들 모두 다 이제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만 들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예방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 치료하면 대부분 다 좋아지니까 이제 건강한 임신 출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